마트에서 열무 한 단에 2,000원, 얼갈이 한 단에 2,0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. 열무하고 얼갈이를 다듬어서 소금에 절여서 씻어주었습니다. 여기에 양파 큰거 하나를 썰어서 넣었고요.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주겠습니다. 세 숟가락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사과즙을 두 봉지 넣어주겠습니다. 머그컵으로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. 너무 짧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3분의 2만 넣어주겠습니다. 이 카나리 액젓하고 멸치 액젓을 반반 섞었습니다. 가정용 큰 국자로 한 국자. 한 국자하고 이렇게 가지런히 좀 넣어주겠습니다. 이것을 버무려 주겠습니다. 버무리는 동안에 제가 동영상을 끄고 두 손으로 버무려 주겠습니다. 이렇게 버무렸는데요. 간은 삼사만이 맞고요. 사과즙 2개 넣었더니 설탕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. 달게 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, 그리고 고춧가루만 좀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열무김치는 그렇게 빨갛게 안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집에 있는 국자로 고춧가루는 수북하게 두 국자 넣습니다. 이제 다 버무렸습니다. 그럼 이것을 통에 담아서 잠깐 실온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겠습니다. 금방 먹을 것은 실온에서 푹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반찬통에다 담았습니다.